정어리 효능과 부작용. 여러분은 정어리의 이름이 정어리가 풍부하게 발견되는 장소 중의 하나인 이탈리아 섬 사르디니아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고 합니다. 정어리는 또한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등에서 풍부하게 발견됩니다. 이 흔한 정어리는 다른 생선종보다 덜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영양적 측면에서 실제로 상당한 이점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정어리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인병 예방,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뇌졸중,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어리에는 불포아지방산이 많이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도움을 줍니다. 두뇌회전, DHA가 풍부해 두뇌회전을 도와주고 아이들 두뇌 발달을 돕습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 태아일 때 뇌가 발달하기를 원하신다면 정어리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일 때 먹는 것이 아이에게 영양분으로 바로 가기 때문입니다. 뼈 건강, 정어리 효능 중에 칼슘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칼슘을 흡수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도 충분해서 우리 몸속 칼슘의 흡수를 효율적으로 돕습니다. 또한 뼈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마그네슘, 미네랄, 인이 풍부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에도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 예방,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고혈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펩티드 성분으로 변화가 되어 혈압 상승을 방지해줍니다. 눈 건강, 정어리와 같은 기름진 물고기를 섭취하는 것은 노화 관련 황반 변성 위험을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질환은 노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면역력 강화, 정어리에서 나온 물고기 오일이 면역세포의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면역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여러 연구에서는 밝혀왔습니다. 정어리에 든 셀레늄은 자유라디칼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 오메가3는 염증, 지질대사 및 혈전증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동맥 플라크 분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혈압 수치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빈혈 예방, 정어리에 들어있는 마그네슘, 트립토판, 비타민 B6 성분은 세로토닌 합성을 촉진하여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줍니다. 부작용, 정어리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고 합니다.